자 여러분, 이번에 해볼 모드는요, 아마 저희 구린보 유튜브를 자주 챙겨보시던 분이라면은 어? 왼쪽 바다에 있는 스킬이 좀 익숙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번에 제가 포세이돈 모드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몰아치는 헤일을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뭐 방법이 없는데? 라고 어쩔 수 없이 마무리했던 영상이 있어요. 어? 시민한테 떠요 지금? 하면은? 어? 이걸 조심하셔. 근데 이거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헤일을 불러오면은 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피하는 게 시민과 임포스터가 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숫자 키 0번을 눌리면 이렇게 벤트가 만들어져요. 우리 시민분들도 퍼져가지고 많으신 분들 만들어 보실래요? 퍼져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시민이든이 아 너 도배하지마 이렇게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한으로 시민과 임포스터 분들께서는 헤일이 몰아치면은 그냥 숨어! 숨어!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벤트까지 쓰게 되면 인포가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벤트로 뭐 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시민은 기존의 인포가 이용하는 이 벤트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 벤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 게임에 들어가서 이걸 활용하면은 또 게임이 어떻게 굴러갈지 한번 체험해보도록 와! 뭐야 왜 인포가 나 혼자밖에 안 나와? 뭐야? 아니 인포 두 명 설정했는데 혼자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전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듯이. 누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좀 그럴 상황은 없겠지만 이거 마구 죽었을 수도 있어. 맞아! 야 뭐야! 노란색이 죽었어! 노랑 강의실에서 죽어있어요. 설마 지금 두 분 독가스 맞고 죽은 건 아니겠죠? 독가스 맞은 거 아니지 설마? 0번 눌리면 벤트 만들어지는데 노란색이 맞은 거 같아! 하필 노란색! 일단 처음에 검정초록 민트님 전기실쪽 가시지 않았나요? 검정초록 민트 같이 갔어요? 전기실쪽으로? 검정 초록 중에 한 명 있다는 뜻인데 일단 검정 초록 의심하면서 킵. 어 뭐야 여기 어디 갔어? 괜찮아 숨었구나. 여기 숨었나? 맞네. 아씨 뭐야! 왜 다 있어! 아! 트리플 킬. 초록님 못 봤어. 이거 CC 복도인데요. 일단 초록색님 미쳐나고 있었어요. 배선 화면이 안 보였을 거야. 저 원자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초록님 옆에 시체 있던데요. 희생님 혹시 독가스 맞은 거 아닙니까? 아니겠죠 설마? 희생님이 설마 그런 멍청한 아니겠죠? 검정님 처음에 관리실 3명 누구였죠? 저랑 주황님, 검정님. 주거공간은 그러면 제외인데요? 다 지금 확인돼요? 저 의무실 쪽이요. 킵합니다 일단. 초록님 의심할게요. 잠시만. 다 숨었어. 다 숨었어 나. 아씨. 다 숨어. 아 뭐야 이거. 전등을 못 끄잖아. 다들 전등이 여기서 검정님을 헤일 부르고 죽여버려. 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전등을 꺼버리고 헤일을 부르고 뭐야 헤일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헤일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시체가 사! 시체가 사라지는 건 처음 알았어요! 주황 보라니? 주황 보라 중 한 명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독가스가 시체까지 지워버리네! 와, 대박이다! 대박이야! 시체까지 지워버려요! 일단 핑크님 시체 어디에요? 하부 복도 쪽이요. 아니, 누가 전등 앞에 배트 깔았어! 클릭이 안 되잖아요! 저 전기실에서 계속 전등 끓였는데 앞에 벤트 깔아놓으셔가지고 클릭이 안 돼서 계속 와리가리 치는데 보라 주황님 도중에 오셨거든요? 그 뒤에 나가니까 시체가 있는데 첫 턴에 독가스 나올 때 갈림 원자로 쉬었죠. 근데 원자로에 벤트가 없는데 없게 살아요. 벤트 있어요. 숫자 쪽에. 보라님 동선 얘기해주세요. 관리실에서 어디로 가셨죠? 관리양이 관리창고. 전등 꺼질 때 식당 가신 거 제가 봤는데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신대요. 따라갑니다, 저는. 따라갑니다. 아싸, 첫 판부터 이포 걸려가지고 아싸. 아, 잠시만. 나 지금 이 버전식 콜 해놨나? 해놨네. 오케이. 일단 눌리고요.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환상의 나라로 오시겠어요? 어서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환상의 나라로. 둘 다, 야, 둘 다 왜, 야! 아, 나와! 아, 이런 게 어딨어!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저를 죽이실 건가요? 잘 가시게! 그래! 이게 매너지!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자수하자. 독가스 맞고 죽은 사람 자수합시다. 안녕하세요. 핑차이 때문에 뒤늦게 해일로 죽었습니다. 이거 인포 두 명방 만들긴 했는데 강제로 한 명인가 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독가스로 시체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와, 또 멀린다고? 다 뒤졌어. 오케이. 시체 바로 치워버리고요. 시체 바로 지도세도 모르게 치웠고요. 그리고 헤일 치는 걸 보니까 좌측 부터잖아. 왼쪽에서 킬하면 편해. 하부 쪽에 사람 한 명 있었거든. 그리고 헤일 쳐. 와, 아, 이게 포세이돈 아이가. 내가 첫 턴에 몰랐어 이거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벤트 안에 사람 있네. 그 어떠한 흔적도 없다. 자, 전동으로 시간 한번 끌고요. 아무런 와! 4명 죽은 거? 이거 원자로 킬 있어요. 원자로에서 썰고 하부로 내려갔어요. 와, 이걸 또 알아챈다고? 힘파검 지도였어요. 갈생님 어디서 관리실 오셨어요? 저 방금은 전기실에서 갔어요. 원자로 킬이면 저도 동선 안 되지 않나요? 관리실 근처만 돌아다녔는데. 저도 아까 지도 볼 때 파랑, 검정 저 있을 때 4명 뜨던데. 벤트 안에 누구 있었나 본데요? 4명 떠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저는 몰라요. 뭐야 누구야? 전 나와 있었어요. 일단 킵합니다. 아, 확시가 3명이나 되버렸네 이번 전시로 인해서. 스킬 스캔하다가 헤일에 죽었대. 다세기. 완벽. 전등 내가 켰어요 하면 돼. 뭐야, 뭐 봤어?
신님이 죽었네요. 일단 저 관리입니다. CC 켜져 있어서 아실 거예요. CC 누구셨어요? CC 저요? CC면 제 동선 확실한 거 아실 거예요, 검정님이. 흰색을 못 봤어요, 저는? 저도 흰색 못 봤습니다. 흰색을 왜 아예 못 봤지? 관리 들어왔는데? 일단 킵할게요. 어우, 진짜 꿀꿀날. 원래는 아니, 꿀꿀날이 잔해서 이 정도야, 지금. 일단 검정, 파랑, 이머전시 없습니다, 여러분. 초록색 왜 여기 있어? 나 여기 안에 있어야지. 자, 이제 노랑만 죽이면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왜? 검정이랑 파랑은 이무전시가 없어요. 노랑만 죽이면 돼요. 그럼 별색인데요? 왜요? 저 CC인데 왜 조여요? 애초에 저랑 검정은 같이 있었는데. 아니, 이번에 노랑 아닌데? 나 노랑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정의실 쪽에서 검정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턴도 애초에 관리 지도 보던 거 CC가 보셨을 거고, 페일 치고 전등 꺼져서 전등 켜고 혼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CC 쪽 온 건데. 파랑이 확실히가 맞는 건가? 이런 헷갈리네. 저는 킬 동선이 안 나왔어요. 검파인 확실하고 했을 때부터. 소신 겁니다. 소신 가세요. 난 소신님께 킵 할 테니까. 아! 아! 이거 완벽히 했는데. 아! 완벽히 했는데. 감추에 당했다. 아, 감히. 근데 이번엔 시체 한 번도 안 들키긴 했네요. 네, 이번 턴은 킬할 때마다 페일 썼지요. 와, 이제 노랑님 죽이면 농락하고 끝내야지 했는데 거기서 이버전시를 눌리네. 자, 여러분, 이렇게 포세이돈 모드, 아니 도카스 모드? 피하는 방법까지 알아내서 해봤는데요. 야, 이게 시체까지 지워지니까 인포 걸리니까 너무 재밌네요. 이 보스를 두 명으로 설정해도 강제로 한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헤일이 시체까지 치워주니까, 와, 인포를 두 판 했는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 자, 그럼 또 다음에 재밌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